그럼 이제 그러면 그 아까 얼핏 말씀하시게 그뭐 미네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외 유럽 쪽이 높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일반적으로 그 우리나라 물보다는 해외 물들이 훨씬 영양성이 좋은 건가요?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지만은 유럽의 생선은 굉장히 다양하다, 브라이어티하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주 모범생이다. 우리나라는 모범적이지만은 별로 특출하게 이렇게 튀는 건 없다. 다양성 개성이 없다. 근데 다그 정도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준이고 뭐 평균치는 되는 모범적이지만은 아주 뭐 이렇게 특출한 그래서 우리나라 물을 해외 수출할 수 있는 물들이 브랜드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 물 수출하고 있나요, 지금? 뭐 삼다수 같은 경우는 어디로 옛날에 이제 수출하나요? 일본 옛날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고 했을 때 그때 삼다수 제일 많이 갔어요, 일본은. 그 제가 또 이제 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 해양 심춘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바닷속의 깊은 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런 물은 또 뭐가 다른가요? 해양 심층수는 이제 바다 표층에서 200m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예. 표층에서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바닷속 이제 물이에요, 그럼? 바닷속 물인데 우리나라 동해안에 이 5군데 이게 물을 채취하는 곳이 있어요. 정부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햇빛이 도달하잖아요. 200m 밑이니까. 물이 거기는 표층수하고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밀도가 달라서.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여기는. 한 2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물을 어떻게 채취하냐면은 큰 관을 갖다가 200m까지 바다 밑으로 이렇게 밀어넣어요. 그러면은 바닷물에 그 수압 누르는 힘에 의해서 그냥 물이 자동으로 지표로 올라와요. 예. 그냥 뭐 입구를 막아놨다가 딱 틀면 물이 그냥 수압에서 쫙 올라오죠. 근데 이제 이게 소금물이에요, 사실은. 그쵸, 바닷물이니까 바닷물이니까. 소금물인데 문제는 이제 표층수와 섞이지 않는 밑에 차가운 물이다. 그래서 청정하다. 그다음에 오염되지 않았다. 미생물이 없다. 이런 이제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이제 뽑아 올려서 그냥 못 마시잖아요. 이게 이제 바닷물이니까 소금물이니까. 그래서 이 물을 다또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다 걸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이 추출되죠. 그쵸. 그럼 해양 심층수 소금에서 따로 팔아요. 네. 팔고 이제 다 걸러내면 거의 이제 정수된 물과 비슷해요. 근데 거기다가 네. 그 걸러냈던 소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조금 넣어요. 맛을 좀. 넣어서 소위 경도를 맞춘다고 그래요. 미네랄 양을 좀 높은 타입 하나, 낮은 타입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타입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 소금에 미네랄이 있으니까. 예, 네, 그렇죠. 그걸 다시 조금 넣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예. 해양 심층수 사실상 그 정수된 물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네요. 다르진 않죠. 다시 미네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예. 근데 이제 해양 심층수는 장점이 뭐냐면 마그네슘이 많아요. 마그네슘이 많아요. 예. 일반 물에는 마그네슘이 칼슘이 3이면 마그네슘 1이에요. 일반적인데. 근데, 해양 심층수는 마그네슘이 훨씬 더 많아요. 두 배, 세배더 많아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물에 이렇게 뭐 녹여서 할수 있으면은, 우리가 일부러 특정 성분을 또 인위적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마그네슘도 일부 넣을 수 있을 거고, 뭐 칼슘도 넣을 수 있을 넣을 수 거고, 있죠. 예. 이런 물이 실제로 있죠. 넣은 물들이. 예, 그런 물들은 사실은 그 뭐랄까 그 인공 뭐 인공생 뭐 생수라고 표현하기 뭐 인공수죠. 예. 인공수. 그 사실은 제가 그런 연구도 좀 해봤습니다. 그걸 인공 탄산수를 만드는 거. 예. 그래서 일반 정수된 물에다가 탄산가스를 넣고 그다음 미네랄이 자동으로 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물을 사실 실험해서. 그 장치까지 제가 만들어서, 예, 그걸 제가, 우리 대전대학교 천안 한방병원에, 그걸 설치를 해서 어떤 용도로 썼냐 하면은 천연 탄산 온천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그 탄산 온천을 할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장치를 만들어서 환자들을 실제로 거기다가 좀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이게 인공적인 그렇게 만든 물이랑 인공수랑 천연 물이랑은
성분은 어쨌거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네. 그럼 이게 효과도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제? 만약에 네. 이제 그 천연 미네랄들을 네. 넣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인위적인 뭐 어떤 케미컬한 네. 미네랄 아니고, 네. 내추럴한 미네랄을 넣을 수 있으면은 네. 사실 뭐 똑같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아까 그 해양심청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거기 소금 넣으면 그건 천연 미네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기술이 되면은, 네. 뭐, 그렇게 해도 사실 되죠. 예. 근데 그걸 이제 미네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아. 천연 물 속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네. 나트륨, 칼륨, 이런 거와 중탄산, 뭐, 황산염, 이런 성분들이 요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아. 천연 성분은 그게. 네, 딱 맞아요. 균형이 잘 맞아 있고, 네. 우리 혈액에 있는 그 혈액 속의 미네랄, 네. 세포 속에 있는 미네랄이 우리가 마시는 천연 수에 있는 미네랄 조성과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그럼 네. 이제 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맛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맛도 이상해지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미네랄 균형이 안 맞다 그러면은 네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먹는 영양제나 똑같은 거예요. 칼슘 영양제. 아. 뭐 이런 마그네슘 영양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미네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정부에서는 이제 수돗물을 이제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수돗물에 대해서도 많이 조사를 해보셨죠. 네네. 수돗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실 수 있나요, 일단은? 예. 제가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수돗물을 직수로 마시는 학생, 끓여 네. 마시는 학생, 네. 그 다음에 생수 마시는 학생, 네. 뭐, 그 다음에 또 정수기 마시는 학생, 이렇게 네. 쭉 조사를 해보니까, 수돗물을 직수로 마시는 학생은 1% 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한 절반이 그, 정수기 마시는 학생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 생수, 뭐 물걸 마신다 여러 가지인데 네. 그만큼 이제 이 수돗물을 직수로 마시는 사람이 전 국민의 뭐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 이유는 네. 이 수돗물이라는 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당호나 서울에 있는 물을 모아서 네. 그 물을 이제 여러 공정을 거쳐 침전, 여과, 그다음에 약품 처리 이런 걸 해서 이제 이제 우리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염소 처리를 합니다. 네. 염소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 세균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을 그 보내는 저수지에서 각 가정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세균이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 그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수도관을 통해서 오염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오염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 염소를 넣게 되면은. 네. 평소에는 잘 못 느껴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냄새 많이 안 나는데 네. 여름에 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수돗물 아파트에 딱 틀면은 약간 냄새가 나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게 염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냄새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예. 근데 물론 끓이면 또 날아가요. 네, 날아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수돗물은 엄격한 수질검사 다 맡아요. 네. 마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두 가지 문제. 네. 아까 이야기한 그 염소 소독약 냄새 때문에 네. 좀 불쾌한 감이 있다.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물 수도관을 따라서 들어오고 네. 아파트는 이 탱크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 탱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 원수질은 좋았는데 네. 탱크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거기에 청결 상태가 안 좋고 네. 녹이 서르면은 이 물이 안 좋아지잖아요. 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관리만 잘 되면 사실 뭐 네. 수돗물도 사실 괜찮죠. 그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내주는 물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네, 그럼요. 그건 뭐 엄격하게 수질 관리 다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이 정수된 물하고 그냥 수돗물하고는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제 제일 네. 제가 비추천하는 물은 정수기 물이에요. 아, 제일 비추예요? 예. 네, 네. 그 미네랄이 너무 없고. 네. 산성이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수돗물에는 미네랄이 있어요. 좀 이제. 네. 네. 그 양체가 꽤 나나요? 나죠. 그러니까 정수기는 전혀 없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럼 이게 우리가 정수된 물을 마시면은 이제 미네랄 섭취는 이제 안 되는 거고. 네. 말 그대로 노폐물 배출의 효과는 있는 거네요. 아, 그거는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네. 이 정수기 회사 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네. 정수기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시고, 네. 그 다음에 미네랄 부족한 거는 우리가 뭐 영양제나 음식을 통해서 보충하면 된다.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영양제라는 게 네. 물 속에 있는 그 미네랄 밸런스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잘 갖춰진 미네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그 다양성이 있는 미네랄들.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좀 불가능한 이야기고 우리 몸이 원하는 또 우리 혈액, 네. 세포에 있는 미네랄 조성, 네. 또 pH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천연수를 마시는 게 가장 맞는 거죠. 혹시 그 물의 온도랑도 관련이 있나요? 온도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예. 미온수가 몸에 좋다. 그래서 아, 이제 찬물 안 드시고 이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왜냐하면 한의학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금방 막 차가운 얼음을 넣어서 먹으면은 네. 이 혈액 순환이 네. 이게 우리 체온이 36.5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은 혈액 순환이 그만큼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 30몇 도, 40도 이 정도 네. 되는 물을 마셔야지. 우리 체온 혈액의 온도와 비슷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에 뭐 영양적인 성분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죠. 아. 네. 아, 이거는 뭐 혹시 그 이과수라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이과수요? 예. 네. 이과수? 제가 어디 광고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아니 요즘 그, 네. 그 저런 게 많습니다. 유사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뭐 건강수랄까 네, 네, 뭐 네, 이런 네. 것들이 많아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화순이 뭐뭐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사실 많이 네, 그런 뭐 이론을 네. 주장해서 물을 만들고 가는데 네. 저는 좀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사 물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일단? 그리고 보면 뭐 네. 주로 뭐 그러니까 뭐 수소수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수소수. 네. 네. 그거는 이제 활성산소를 잡는다. 네, 네. 근데 사실 그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예, 신뢰성이 좀 높다. 과학적으로 아직 조금 증명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활성산소를 잡을 만큼 활성수소를 넣고 네. 그게 유지되느냐 네. 또 실제로 그렇게 뭐 잡느냐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이렇게 그러니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인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욕용으로 피부에 좋은 물들은 또 어떤 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네. 온천을 가지 네, 않습니까? 도고 온천 네, 이런 데 아산 온천 가면은 온천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야, 물이 좋다. 네. 물이 미끄럽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황 뭐 유황 성분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미네랄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목욕할 때 제일 좋은 물은 약알칼리성의 물로서 네. 하고 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네. 몸이 매끄러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센 물들 그러니까 네. 강원도 쪽이나 네. 충주, 제천 네. 네. 이런 쪽이 가면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수가 많이 나와요. 네네. 근데 정말 오리지널 석회수에다가 네. 목욕을 하거나 뭘 머리를 감으면 네. 피부가 잘 안 풀려요. 머리도 뻣뻣하고 네네. 뭐 샴푸도 잘 안 풀리고 막 그래서 이 목욕하고 나면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몸이 막 거칠고. 아, 네. 약간 군대에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네. 군대에 그런 센 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물들은 여수기통에 드는데 네. 온천수는 물이 알칼리성이고 단물이기 때문에 네. 하고 나면 굉장히 몸이 부드럽고 매끈매끈하고 좋아요. 오. 그래서 사람들이 온천 많이 가는 이유가 네. 그런 이유 때문이죠. 아니, 그 온천수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 당연하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온천수 중에서도 네. 특정 미네랄이 많은 온천수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피부에 아토피라든가 네. 뭐 이런 피부가 상성화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 알칼리성 그 온천을 하게 되면 네. 피부에 약간의 그 보호막이 형성돼요. 네. 알칼리가. 그 상세 촉촉한 느낌 들죠. 보습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피부 질환 있는 분들한테는 네. 그런 온천수가 좋죠. 혹시 또 물과 관련해서 뭐 더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뭐 제가 이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하루에 2리터의 네. 물을 드시면서 네. 우리가 100세의 건강한 삶, 이제는 뭐 100세 네. 예, 삶 아닙니까? 또 네. 100세 이상도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살면서 그 100세를 산다는 것보다는 네. 100세를 살는데 얼마나 젊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100세인데 거의 뭐 한 20년 동안 뭐 누워서 지내면 안 되잖아요. 네. 100세인데도 뭐 한 50, 60대 같이 네. 건강히 운동하고 사회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하루에 2리터 마시기, 특히 네. 약알칼리성의 네.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러면서
체중물을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체중을 줄이고 또 알칼리 미네랄 워터를 마시면은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이 활성산소가 이게 모든 우리 몸을 노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 알칼리성 물을 마시면은 뭐 다이어트 효과 또 인체 필요한 모든 뭐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활성산소도 잡아주고 그래서 하루 2리터 물을 꾸준히 드시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젊게 살 수 사는 뭐 그런 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물 2리터 마시는 좀 뭐 습관을 만드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좀 하면 물을 2리터 좀 쉽게 마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을 맥주는 뭐 500cc를 한 번에도 마실 수 있지만 물은 마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물을 한 번에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 마시는데 내가 물이 조금 오늘 마신 양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작은 비스켓 있지 않습니까? 비스켓 많이 드시지 말고요. 한두 조각을 드시면서 물 마시면은 물 한두 잔은 그냥 드더라. 아, 비스켓은 뭐 입이 퍽퍽하니까. 그렇죠. 그 한두 잔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내가 오늘 물 좀 적게 마셨다 그러면은 비스켓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게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비스켓 조그만한 거 두 개 해놓고 물 500cc다 그러고 뭐 조금씩 먹으면서 물 마시면 금방 마실 수가 있죠. 뭐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뭐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때문에 그냥 옆에 테이블 옆에 있으면 그냥 수시로 마시는 거예요. 저도 항상 뭐 이게 물을 옆에도 두고 있거든요. 두고 오전에 뭐 그 보통 큰 컵에 물을 제가 따로 보면 250ml가 들어가요. 네네, 그쵸. 그 정도 들어가죠. 250도고. 그러니까 오전에 그거를 한 잔 반 정도. 500ml가 조금 안 돼요. 한 300, 한 50, 뭐 그 정도. 그 정도 마시고,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보면 그게 또 한 500 정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거의 한 800,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무렵에 오후나, 저녁 먹고 이제 또 나머지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하여튼 이렇게 그런 패턴으로 마시죠. 그러니까 이제 늘 주변에 물을 놓고 생각날 때마다 마시는 거군요. 네네네. 그리고 대충 내가 이거 한 잔이면 이게 물이 얼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기 요 작은 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ml, 120cc 정도 되거든요. 조금 여보다 큰 톨 사이즈는 한 250 정도, 그 정도 되니까 대략 이제 마시는 물량을 알 수가 있죠.